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헬기 이송 이후에 의료계에서 너도 나도 전원을 해달라, 이송을 해달라 요청하는 게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설득해서 저 위에 올라가더라도 특별한 치료가 없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부담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병원을 서울병원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이동 거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지에 있는 의료계의 하소연입니다. 지금 이 곳곳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나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게 해달라. 자기 건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좋은 의사가 있고 더 잘한다더라. 이번에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이재명을 수술하고 온 뒤에 거기에 권한도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서울대학교 병원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야 경험이 많고 또 기술이 좋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백 있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헬기 타고 가고, 시민들은 이 보내달라고 하면은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있는 약이 더잘 듣고, 그쪽에 있는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한다,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고, 지방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의료계의 혼란 양상을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이재명이 서울로 헬기를 타고 가는 이후에 서울로 보내달라, 119를 불러달라 하는 환자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겼다, 이재명이 그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의 혼란을 지금 부추겼다 하는 비판입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면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지난주부터 수십 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면서 119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병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간의 이동 부담은 환자가 지지만 이마저도 왜 돈을 내가 내냐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로 폭발하게 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라고 밝힌 사람입니다.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하는 환자가 서울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전원 의뢰서를 써줬는데, 그런데 그 환자가 119 구급차도 불러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설득하느라 진이 빠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불러줬는데 왜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힘센 사람들, 쪼르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보통 전원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일반 환자는 자기 차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앰뷸런스 이 구급차를 타면 62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 48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기는 더 많이 돈이 듭니다.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전화 한 통으로 싹다 해결해 버렸다. 그것도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거기 환자와 보호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 뭐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좀 다친 거 가지고 한 큐에 확다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니 특혜 중에 특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송 과정에서 병원과 환자 간의 다툼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명하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고 딴 데로 가고 싶다는 환자와 이 보호자의 요청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원시 병원을 옮길 때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낸다는 것에 대해 시민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이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지역 의료 불신 세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지역의 대학 응급병원 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전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험해 줄수 있다고 고지를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거나 의료진의 결정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방과 서울, 그리고 지방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 집단 의사가 경험이 많고 난이도가 필요, 고난이도다. 그래서 오래된 숙련된 의사의 수술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원을 요청해서 받아줬다.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사실상 부산대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건 관련해서 서울대학 교수와 정청래 그리고 이정어이 이재명의 그 비서실장인 천준호까지 모두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직권 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 그래서 지금 김재혁 전남 응급의료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병원을 서울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는 인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병원, 큰 병이 있으면 지역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그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의사를 아무리 늘려놔도 지방에 병원을 많이 지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개 서울의 빅5에 다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굉장히 민감한 거고,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곳, 야, 거기 가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방에서도 뭘 이야기할 건가? 자,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의사들도 그야말로 혼란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 가도 치료가 다르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내줬으면 살았을 텐데 왜안 보내줬나 하는 식의 원망을 듣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영민 회장도 지역 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고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몇십 년을 노력해왔는데 정치인이 말 한마디로 깨트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이 더잘 듣는 것 같다. 치료를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의료 수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의료라는 전문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과 측근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내기로 했고, 그리고 이미 서민대책위원회, 민생대책위원회는 오히려 이재명 그 비서실장과 서울대 교수, 집도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의사들은, 서울대학 병원의 의사들은 내가 서울대학 최고의 병원 의사다. 그 지방의 의사, 또 다른 데 의사는 못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야당 이재명은, 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갈 수도 없고, 나는 이 거짓말 해도 되고, 나는 몸이 아프면 특별하게 헬기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특권의식에 쪄져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쪽의 업무를 모두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서 떼 쓰면 된다. 빽 쓰면 된다. 줄이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이재명 응급의료 시스템 전국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